구글 픽셀이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왔어요. 213.19달러. 케이스하고 보호필름이 한 10달러 정도 되고. 자, 이게 픽셀 1이에요. 1 버전. 리컨디션드. 리퍼죠, 리퍼. 매뉴얼 다운받으라고 돼 있고. 충전하는 거 110볼트 잭으로 있고. 작은 걸로 샀어요. 어차피 제가 쓸 것 같을까요? 깨끗하네요. 아, 이게 아, 쓴 거네. 쓴 게 이렇게 깨끗한가? 여기 충전했던 데 기스가 좀 있고, 충전했던 데. 딴 데는 아주 깨끗하네요. 누가 깨끗하게 쓴 건가? 제가 구입한 이유는 순전히 구글 포토를 쓰기 위해서. English, Hi there. 심카드를 넣어볼게요. 싱글이고. 야, USB-C를 득템했네요. 엄청 가볍고. 아이폰 10을 썼었는데 얘는 엄청 가볍고. 업데이트 확인 중 설치하고 있네요. 자,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이건 구글 아마존에서 케이스 바이 구글이니까 구글에서 만든 픽셀 전용 새 거겠죠?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아,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실리콘. 피치색이에요. 복숭아색. 복숭아색 이쁘죠?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오모튼 건가 봐요. 오모튼. 어우, 포장이 뭐 이렇게 좋아. 인스톨레이션 툴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액정보 싸게 샀어요. 무선 충전은 전혀 되지 않네요. 근데 전화가 안 되네. 자, 백업 및 동기화. 이걸 위해서 제가 구입한 거예요. 픽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백업하세요. 픽셀 기기에서 최대 해상도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를 위한 무제한 저장 용량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무료로, 무제한, 무기한, 영원히 약속했으니까 구글이. 일단 전화는 지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전화를 할 건 아니라서 아이폰을 전화를 하고 얘는 백업 사진 용도로만 쓸 거라서. 소리가 해외 거니까 안 나게 할 수 있겠죠? 위치 저장하고 구글 렌즈 제한, 동작, 볼륨 키 작업, 두 번 탭으로 셔터 할 거고. 후면 카메라 4:3 12.3메가, 전면 8.0메가. 사진은 원인데도 좋네요. 아, 로우 파일이 있네. 로우만 찍는 건 없고 로우 플러스 JPG. 아하, 로우 파일이 있네. 구글 포토에. 이게 저긴 없던데. 안드로이드에 대부분 로우가 없어가지고 짱나던데. 얘는 있네요. 구글 렌즈. 구글 렌즈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스는 없어요. 여기에 좀 먼지가 있네요. 여기도 기스 조금 있는데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고. 마른 걸로 닦고. 이거 스티커로 하면 안 돼요. 스티커로 하면은 자국이 남아요. 이걸 해야 돼요. 여기다 붙이면 되죠 뭐. 너무 떨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의 선수급이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기기
연결된 기기에서 여기 USB 있죠? USB 지금 기기 충전 중인데 USB를 눌러서 이 기기를 파일 전송으로 하면 바로 이게 뜨죠. 자동으로 떠요. 만약에 이 USB 환경 설정이 안 나오면 시스템으로 가서 시스템 휴대전화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막 찍으면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개발자가 됐죠? 계속 누르면 개발자가 돼요. 그러면 시스템에 개발자 옵션이 생겨요. 여기서 개발자 옵션 들어가서 여기에도 USB가 있어요. 기본 USB 설정. 아니, 말고 기본 USB 설정을 누르면 여기 뭘 할 건지 나오거든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은 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개발자 옵션은 사용 안 하고 연결된 기기에서 바로 됐어요. USB. 그래서 파일 전송으로. 그럼 이제 어플을 받아야 돼요. 요거 어플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게 안 뜨거든요. 이걸 받아야 돼요. 안드로이드.com으로 가서 /file transfer 요거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를 다운로드 받아요. 링크를 해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를 받고 나서 다시 껐다가 폰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셀을 잡았잖아요. 픽셀 폴더에다가 이 DNG 파일을 넣었더니 전부 다 원본 크기로 올라가요. 구글 포토에 무제한 무료 올라가는 것 말이죠. 그거는 로우 파일이 올라가더라도 파일을 줄여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 포토에서 무료로 들어가는 거는 무제한 저장 공간이 최대 1600만 화소 혹은 1080p 1080p 동영상이 백업돼요. 이거보다 큰 거는 작게 줄여서 올라가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올라가요. 그럼 과연 이 1600만 화소보다 큰 것들이 원본으로 올라가는가? 그걸 보면 돼요. 전부 다 올라갔어요. 굉장히 재밌는 건, 아, 그리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전에 백업된 것들하고 이제 헷갈릴까봐 여기다가는 원본만 올리는 걸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백업 중이에요. 항목 131개 남음, 131개 남았어요. 130개 남음. 지금 이게 25메가 정도, 24메가 정도 수준인데 129개 남았어요. 128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127개, 126개. 지금 DNG 파일로 25메가 정도면 굉장히 큰 파일인데 그냥 이렇게 열어놓으면 구글 포토를 열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계속 백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기의 여유 공간 확보하기 1.40기가를 지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저장을 해놓고 이걸 눌러서 스마트폰에서 지우는 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은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산 게 아니니까 원본 백업 사진 원본 백업 장치가 된 거예요. 이제 구글 포토를 평생 저는 원본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글의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구글 픽셀 2나 3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어요. 3년인가 2년인가 그때까지만 무료예요. 그 이후에는 또 구글 폰을 새로 사라는 거죠. 근데 픽셀 1 같은 경우는 그게 평생 무제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실제로 되네요. 실제로 되고 이 카메라로 찍은 것뿐만 아니라 DSLR 미러리스로 찍은 것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리로드 해봤어요. 지금 새 파일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CR3는 안 올라가고 자 그러면 소니 거는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소니께 올라가는지 ARW,
ARW 파일을 왜 파일을 복사할 수 없지? 자, 다시 연결을 한번 다시 연결. 얘가 다시 떴죠?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에 ARW를 올려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라면을 올렸어요. 속도는 제가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얘네들이 얘도 이제 25메가 정도 되는데 25메가 정도를 올렸을 때 이 정도예요. 이것도 이제 새로 올라온 사진이네요. 새로 올라온 사진 보면 사이즈가 3천만. 아까 1600만까지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3천만이 올라갔잖아요. 사이즈가 6720 곱하기 4480 사이즈로 올라갔어요. DNG는. EOS-R이 원래 CR3인데 DNG가 지금 올라갔어요. 요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라이트룸에서 임포트할 때 아예 여기서 카피해서 DNG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CR3로 카피가 안 되고 DNG로 카피가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해요. 파일 성분 검사를 하면 다르겠죠, 당연히. DNG하고 뭐 CR3하고 ARW가 똑같겠어요. 다만 제가 편집을 하는데 보니까 관용도가 바뀌지 않고 해상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가 보면 달라요. 그럼 안 들어가 볼 건데 제가. 구글 포토를 쓰실 거면 DNG로 카피를 하세요. 항상 임포트 할 때. 그리고 나서 올리면 바로 올라가고 ARW는 자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보면 여기서 포토로 올라가는 건 느려요. 근데 USB-C로 연결해 가지고 가는 건 굉장히 빨라요. 스마트폰에서 백업하는 거는 그냥 백업하게 놔둬버리고 올리는 건 작업하는 거고 사실은 백업하는 거는 그냥 놔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스마트폰으로 안 쓰고 그냥 백업 장치로 쓰면 그냥 놔두면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샷 같은 것도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눌러서 메뉴 뜨잖아요. 거기서 기기 폴더를 눌러요. 기기 폴더에서 카메라가 있고 스크린샷이 있잖아요. 카메라 백업 및 동기화 해놓고 스크린샷 백업 및 동기화 안 해놨죠. 백업 및 동기화를 여기까지 해놓으면 얘도 여기에 올라가요.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안 쓸 거기 때문에 작은 거를 선택했어요. X라지를 제가 XL을 안 선택하고 작은 걸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얘는 백업 장치로 쓸 거니까 그 대신에 용량은 큰 걸 샀어요. 용량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지우기가 싫어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고 지가 알아서 백업되게 하려고 128기가를 샀어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작은 용량이었으면 계속 지우고 이걸 했을 텐데 한 번에 많이 올려놓고 잠자고 나면 올라가 있게 하려면 용량이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CR3가 지금 EOS-R 너무 새 거라서 안 올라가는 건지 DNG만 올라가는 건지 제가 보기엔 DNG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DNG로 RAW 파일을 찍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DNG는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ARW는 지금 올라가질 않네요. 지금 카메라에는 올라가는데 얘가 구글 포토로 올라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DNG로 바꿔서 올려야 돼요. DNG로 바꿔서 올리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을 체크했더니 지금 스크린샷 캡처한 게 바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올라가요. 이게 뭐냐. 동영상도 이제 무제한으로 올라가요. 사진도 무제한으로 올라가요. JPG, DNG. 근데 옛날 RAW 파일은 올라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DNG 말고도 아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정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쪽에 무제한 계정을 지금 이쪽으로 보내기를 만들어놨어요. 원래 계정에. 저쪽 무제한 계정에서 온 게
사이즈가 어떻게 오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EOS R로 찍었는데 1600만 화소로 올라갔네요. 이 계정은 지금 무제한 계정이 아니다 보니까 공유를 해놨는데도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오네요. 이걸로 하면 구글 포토를 구글 픽셀 1과 함께 1 버전, 2, 3는 기간 제한이 있고 1은 평생 무제한 올라갑니다.